팩 트랜스퍼 트레이닝은 관절 기구의 각도 조절을 익히며 아티센셜의 관절 기능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실리콘 팩을 홈에 넣고 빼는 훈련을 반복하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에는 아티센셜 페니스트레이티드 포셉스 제품 2개를 사용합니다. 모듈 틀에 블록 옮기기 코스용 모듈을 부착한 뒤 하단 블록 모듈에 실리콘 블록 5개를 꽂은 상태로 코스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왼손으로 아티센셜을 잡고 하단 모듈의 블록을 전방 모듈의 대칭점인 홈으로 옮겨 꽂겠습니다. 오른손 코스와 동일하게 팩을 잡을 때는 항상 엔드 이펙터가 꽂혀있는 팩과 나란하게 즉 바닥에 수직으로 접근하도록 합니다. 팩을 잡기 전으로 엔드 이펙터를 중립으로 만드는 것을 의식합니다. 중립 상태로 팩 근처로 접근합니다. 엔드 이펙터의 각도를 조정합니다. 팩과 나란하게 팩을 잡습니다. 중립 상태로 각도를 조정합니다. 기구를 뒤로 약간 빼서 후진합니다. 타겟 홈 근처로 접근합니다. 팩이 홈에 들어가도록 엔드 이펙터 각도를 조정합니다. 팩을 홈에 삽입합니다. 조를 열어 팩을 놓아줍니다. 기구를 뒤로 약간 빼서 후진한 뒤 중립으로 각도를 조정합니다. 모든 팩에 대하여 위 과정을 반복하며 왼손 팩 트랜스퍼 코스를 진행합니다. 하단에서 전방 모듈로 팩을 모두 옮겼으면 오른손 코스와 동일하게 이어서 전방 모듈의 팩을 다시 하단의 원래 위치로 옮겨줍니다. 이상으로 왼손 팩 트랜스퍼 코스 훈련을 마칩니다.